방송은 이제 무릎이 안 먹혔을 때, 무릎이 안 먹혔을 때 오른쪽 발을 이쪽 다리에다 지금 걸고 있는 쪽 다리에다 발등을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네, 걸고 몸을 살짝 이렇게 밀어요. 이렇게 밀었다가 이게 손을 여기 잡아야 돼요. 손은 어디냐면 팔꿈치나 또는 깊게 들어오면 손목이에요. 둘 중에 하나. 깊게 들어오면 손목이고 얇게 들어와 있으면 손목을 지금 잡지 컨트롤 아니라 여기 잡으면 돼요. 여기 컨트롤 하시면 돼요. 깊게 들어오면 손목이나 손에 컨트롤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서 오른쪽 다리를 여기에 발등을 이렇게 걸고 이 왼쪽 다리가 지금 이 걸고 있는 쪽 다리 옆으로 여기에 찝어야 돼요. 찝어주시면 돼요. 찝고 무릎 세우면서 지금 이 베이스 잡고 있는 쪽 여기 베이스 내가 이제 상대방 손을 못 찍게 하는 이 베이스 담 쪽으로 이렇게 굴릴 거예요. 이렇게 배드면서 이렇게 굴릴 거예요. 이렇게. 굴리고 나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고 완전히 상대방 몸이 밀 때까지 계속 밀어. 몸으로 계속 밀어. 위아래 바뀝니다. 여기 오면 무릎 살짝 빼주고 이렇게 무릎을 여기 손을 막고 무릎 빼요. 이렇게 발등 걸고 이 방향으로 이 다리를 살짝 밀었다가 상대와 나한테 기대는 순간 바로 이렇게 손 짚고 일어나고 몸을 완전 밀어요. 계속 밀어요. 그리고 위아래 바뀝니다. 여기서 하나 무릎이 골반 앞쪽으로 이렇게 나와서 발등이 나 여기다 걸어요. 발등 살짝 밀었다가 상대방 나한테 살짝 기대는 순간 바로 여기 네, 잡고 컨트롤 하시면 됩니다. 여기 잡아놓고 이 발 상대방 이쪽 다리 잡고 있는 쪽 무릎 앞쪽에 대면 돼요. 바로 옆에다가 대자마자 배를 빡 들어 이렇게. 그리고 양쪽 허벅지를 이렇게 이쪽으로 기울여요. 일어나요. 일어나고 상대방 몸을 밀면 돼. 이 근처요. 여기나 여기 밀어서 등대기 좀 몸으로 다 밀어요. 계속 밀어요. 계속 위아래 바꾸시면 돼요. 그리고 손 여기 있죠. 이렇게 디바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 엉덩이를 깔으면 돼요. 여기서 다리를 쭉 뻗고 이쪽으로 이렇게 깔아요. 이렇게 깔면은 손이 빠져요.